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.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.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지 후퇴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.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갈까 봐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. 통하고 문자 하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. 공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런데 왜 공개를 하셨어요? 여사님하고 잘 아니까 그래서 문자로 제가 다 드립니다.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. 그럼 혹시 김 여사한테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하셨습니까? 그때는요. 김기현 실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. 제 입이 지금 여의도에서 최대 폭탄이야.